자,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집합 건물과 관련된 내용, 여기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규약이 나 있고, 집합 건물법에서 규약은, 자,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관리 규약하고, 성격은 같습니다. 단지 이제 집합 건물법에서는 그냥 규약,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뭐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뭐 관리에 사용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을 약속해서 정하는 경우, 이게 이제 규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 건물에 이제 사용할 규약과 관련해서도 시, 도, 지사가, 표준이 되는 규약을 정해서, 표준 규약 내용과 관련해서 각각 사용하도록 보고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규약 제정하고 보고업 시도지사 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규약과 관련해서 설정, 변경, 폐지. 자, 설정이라는 건 이제 규약 처음 만들면 이제 설정이고, 그 다음 이제 만들어진 내용 바꾸는 것 변경입니다. 그리고 규약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지입니다. 그 여기 이제 세 가지와 관련해서는 전체 구분 소유자하고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존 4분의 3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 이제 집회와 관련해서 나 있습니다. 관리단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해가지고 구성되는, 이와 같은 이제, 단체가 관리단이고, 이와 같은 이제 관리단 집회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이제 두 가지, 정기 관리단 집회, 그 다음 임시 관리단 집회. 자, 그리고 이와 같은 이제 관리단 집회와 관련해서는 관리인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가 되게 되면 종료 후 3개월 3개월 이내 관리인의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간 3개월 이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임시관리단 집회와 관련해서는 소집은 첫 번째는 이제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구분 소유자. 자,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과 관련해서 청구가 있는 경우, 자, 이때는 관리인이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소집과 관련해서 청구, 즉 5분의 1 이상의 청구가 있었는데, 관리인이 일주일 이내, 2주 이내 날을 해서 소집 절차를 청구하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청구했던 5분의 1 이상, 구분 소유자는 법원에다가,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소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외가 있다는 것,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정기관리단 집회하고 임시관리단 집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자, 사전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는 소집 1일 기준에서, 즉 집회 1일 기준에서 일주일 전까지 집회 소집과 관련해서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날짜 기준 일주일 전,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는 결의, 즉 의사결정 결의는 소집 통지를 할 때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 결의하는 게 허용 안 됩니다. 그래서 결의는 사전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를 할 수 있다.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억열권과 칼선화인데, 억열권은 구분 소유자의 지분, 즉 전여 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억열권이 정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억열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법에서 일반적으로 통상 집회 결의에 따른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하는 방법은 기준은 가반수가 기준입니다. 가반수. 자, 그래서 구분 소유자 가반수, 그리고 의결권의 가반수, 의결로 해서 각각 결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관리단 집회와 관련해서 의장. 의장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연장자, 즉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해서 각각 의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록과 관련해서,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는 경과하고 결과 각각 기재하고, 의장하고 구분 소유자 2인 이상이 서명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면 결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결의할 사항을 정한 경우, 이때는 이제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리고,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리고 의결권 5분의 4 이상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서 합의가 되게 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기대했는데, 집회 소집에서 참석하지 않고, 그냥 서면, 방식에서 결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전자방법에 의한 전자적 방법과 관련해서 합의가 되게 되면 서명결의에 의한 의사결정 이것도 가능하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나와 있습니다. 구분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건물 보존에 자 해로운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주거 용도로 해서 분양이 된 경우, 자, 이때는 주거 외 용도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또는, 주요 부분을 철거나 파손 등을 하는, 증축이나 개축. 자,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가지 사항은 구분 소유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점유자. 일반적으로, 이제, 임차인입니다. 이제 임차인에 대해서도, 여기에, 구분 소유자의 의무, 건물 보존 해로운 행위에 해서는 아니 된다. 그 다음,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자, 이거는 점유자, 즉, 임차인에 대해서 각각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행위 정지 등의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위 정지 청구와 관련해서는 여기 건물 보존의 해로운 행위 또는 공동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 자, 이런 행위를 한 경우 이때는 대상 행위를 정지를 할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상 행위 정지 청구는 그냥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법원 소송을 통해 가지고 정지 행위 정지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행위 정지와 관련된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하고자 할 때, 자 이때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관리단 집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관리단 집회 결의니까 통상 관리단 집회니까 부분 소유주하고 의결권의 과반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점유자가 여기 해당되는 두 가지 행위. 자, 이거 위반 등을 한 경우 이때도 여기 이제 관련된 규정 이걸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 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금지는 자 지금 행위 정지 청구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위반 행위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럼 이때는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전유 부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안 소송 제기와 관련해서 각각 요건은 이때는 관련된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청구할 때 이때 이제 소송 요건은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자 결의에 의해서 사용 금지 즉 전유분의 사용 금지와 관련해서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사용 금지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구분 소유권에 대한 경매 청구입니다. 경매 청구 자 지금 사용 금지까지 했는데도 계속 위반을 한다. 이때는 대상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경매를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매 청구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경매 청구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때 이제 경매 청구 등을 하고자 한다. 그럼 이때도 요건과 관련해서는 구분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 이때는 법원에 대상 이제 전유 부분과 관련해서 경매를 할 수 있도록 소송 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법원에서 경매와 관련해서 결정이 떨어지면, 저 경매 재판이 확정이 되면 정식 경매 청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청구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야 되고, 6개월이 지나면, 경매 청구, 저 경매 신청을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전유 부분에 점유자에 대한 인도 청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위반. 임차인, 즉, 점유자가 했을 때입니다. 그 점유자가 위반해서, 자, 이와 같은 조치를 했는데, 계속 위반을 한다. 그럼 이때는, 점유하고 있는 부분, 자, 구분 소유권 부분을, 인도하라고, 청구하는 것. 자, 이것도 이제 법안 소송을 통해 가지고 인도 청구를 하는 경우다. 그래서 계속 유지하기 곤란한 그 같은 사유가 있으면 관리단 집회 결의에 의해서 전유 부분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재건축하고 멸실 복구와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집합 건물이 노화되고 붕괴 등에 이제 우려가 있다. 그럼 이때도 집합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게 되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하고 성격이 거의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 건물이 뭐 준공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노화돼서 붕괴가 될 우려가 있다. 그럼 이때는 철거하고 신축하는 재건축 사업이 실시를 할 수가 있고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실시를 하고자 하면 구분 소유자의 결의에 즉 의결이 있어야 된다. 그럼 이때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기 때문에 전체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자, 이때 각각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의 요건과 관련해서 가장 높습니다. 5분의 4 이상, 구분 소유자 5분의 4, 그 다음에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재건축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건축 결의와 관련해서 관리단 집회에서 논의를 할 때 의사와 관련된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찬성하는 찬성자하고 그 다음 반대하는 경우 반대 의견자, 자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의사록에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경우 재건축에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는 구분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일정 기간 정해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참가 여부,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 서면에 의해서 촉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 의사를 밝힌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다시 재건축의 참가 여부에 대해서 서면에 의해서 촉구하도록 되어 있고, 자, 서면 촉구가 있게 되면 2개월 이내에 참가 여부와 관련해서 회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2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이때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다. 즉 불참가 의사가 있는 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구분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회신 기간, 즉 2개월입니다. 그럼 2개월이 회신 기간이 만료가 되게 되면 만료된 달로부터 2개월 이내 해당되는 이제 구분 소유권과 관련해서 그 구분 소유권을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시가로 매도 청구한다는 건 말로서 하는 게 아니고 집합건물 소유법에 의한 법 규정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기준은 가격 시가입니다. 그 시가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불참가자에 대한 매도 청구. 자, 첫 번째 이제 매도 청구는 재건축 참가 해답 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답한 구분 소유자와 관련해서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격 기준 시가로 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해답 여부 2개월 이내고, 자, 이게 이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답, 즉 회신이 없다. 그러면 불참가하는 걸로 간주가 되고, 이때는 해답 기간 만료가 되며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도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은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매도 청구한 아이인데, 자, 지금 매도 청구에 따라서 매도를 한 경우, 근데 해당되는 공사가 2년 이내 건물 철거 공사가 착수되지 않았다. 그럼 이때는 매도한 자가 다시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상당 금액을 제공하고 권리를 다시 매도해 줄 걸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도 청구 부분,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이제 집합 건물과 관련해서 일부가 멸실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멸실과 관련해서 멸실 부분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로 해서 멸실이 된 경우하고, 그 다음에 멸실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해서 멸실이 된 경우.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일단 구분합니다. 자, 우선 멸실 부분이 건물 가격 2분의 1 이하로 멸실이 된 경우. 자, 이때는 구분 소유자는 자, 공용분하고 전용분을 구분 소유자가 직접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용분에 대해서 복구를 할 때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각각 관련된 비용과 관련해서 비용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멸시된 부분이 건물 가격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다. 2분의 1 초과한 경우, 자, 이때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분의 1을 초과해서 멸시될 때는 구분소유자들 입장에서는 철거하고 새로 재건축할 것인지 아니면 복구를 할 것인지 이와 관련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때 이제 기존의 재건축과 관련된 요건하고 똑같이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만 뭐 할 수 있냐,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분의 1을 초과해서 멸실됐을 때, 이때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의 멸실한 공용분을 복구를 할 걸 결의를 한 경우, 이때만 복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결의와 관련해서도 찬성 여부, 찬성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각 그 사항을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찬성한, 즉 복구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이외에 구분소유자는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가 마찬가지로 시가로 매수할 것과 관련해서 충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단지 관리단. 구성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단지 관리단은 집합 건물 이외에, 집합 건물이 이제 여러 동 있고, 집합 건물 이외에 부속 시설이 있는 경우, 부속 시설이면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또는 뭐 상가 건물, 자, 이런 뭐 어린이집이나 상가 건물이 있고, 뭐 어린이집이나 상가 건물과 관련해서 이분이 구분 건물 소유자가 공동 소유하고 있다. 구분 소유자들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이때는 집합 건물, 즉 구분 소유 건물하고 그다음 뭐 부속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단이 구성이 되고, 이때 이제 단위는 단지 단위로 해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를 단지 관리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지 관리단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뭐 집회 개최하고 규약을 정하고 관리인을 각각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단지 관리단 여러분들 일단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집합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 자, 집합 건물에 대한 분쟁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시도에 집합 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하고 좀 틀린 건, 여기 이제 집합 건물 분쟁 조정과 관련해서 조정 사항과 관련해서, 자, 조정과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는 심의 사항에, 집합 건물에 대한 하자와 관련된 사항, 하자와 관련된 사항은 여기 뭐 하자에 관한 분쟁과 관련해서도 각각 여기 이제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분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집합 건물 분쟁조정은 집합 건물 하자와 관련된 분쟁도 여기 이제 심의할 수 있는 사항,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공용 부분의 보존, 관리, 변경 부분, 이 부분도 각각 심의할 수 있는 사항,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최대 10명, 자, 10인 이내로 해서 구성하고, 여기 이제 10인의 법률 전문가, 판사, 검사, 변호사, 이와 같은 법률 전문가가 경력 3년 이상,
경력 3년 이상이 법률 전문가와 관련해서는 여기 10명에 10명 중에서 2명 이상이 각각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비율 인원수 전체 10명 중에서 2명 이상이 법률 전문, 즉 경력 3년 이상의 법률 전문가가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쟁 조정 위원회는 뭐 3명, 3명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정 절차가 나 있고 뭐 조정 신청이 있게 되면 당사자 일방부터 조정 신청이 있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방한테 일단 조정 신청이 있다. 자,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통지받은 상대방은 조정 신청된 내용에 대해서 응할 것인지 여부. 이건 이제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응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위원회에다가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날짜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정 신청이 있게 되면, 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절차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 저기 이제 60일 기간 연장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장은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한 번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가 있다. 이 부분, 뭐, 기간하고 날짜하고 횟수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 절차가 완료가 되게 되면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작성을 하고 당사자에게 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안 제시를 받은 당사자는 조정안 수락 여부, 받아들일 것이 여부에 대해서 각각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락 여부와 관련해서는 일단 14일 이내 수락 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14일 이내 통보가 없다, 수락 여부에 대해서 통보가 없다, 그럼 이때는 조정안을 수락, 즉 받아들인 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수락 여부에 대한 통지 여부 기간 14일, 뭐 이분이 이제 다른 법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하고 좀 짧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락 여부 통보 자체가 없다. 그러면 이제 효과 수락한 걸로 간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 절차 진행 중지가 되는 거. 일단 당사자가 조정에 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통지한 경우, 그 다음에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그 다음 당사자 중 일방이 소를 제기한 경우, 이와 두 개는 각각 조정 절차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서에 뭐 서명 날인을 하게 되면, 조정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합의가 성립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조정 절차와 관련해서 뭐 당사자의 신청이나 협의가 있으면, 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이나 하자감정전문기관에 하자진단이나 하자감정 관련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집합건물과 관련된 내용, 여기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마지막 부분은 주로 공동주택관리법 내용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